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다문화 시대의 휴먼 감동 프로젝트. 러브 인 아시아. 네,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얼굴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 순이 양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지금 고3이라 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가끔씩은 러브인 아시아 보기도 했습니다. 진짜요? 우리 수인 양이 동시 통역사가 꿈이잖아요. 네.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네, 지금 그 마음이 큰 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 한국과 러시아의 중간다리 꼭 될 겁니다. 그래요? 한국에 와서 그 아이들이 잘 키우고 네? 좋은 아내 되는 마음이 좋은 아내 후박한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그럼요 꿈이에요. 그럼요 쉽지도 않고요 네. 예. 사실 꿈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내일을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보실 분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분입니다 네 다문화 시대 더불어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퇴근 시간 도심의 한 법률회사 그 앞에서 오늘의 주인공 윈터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 프로그램에서 재치 있는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고양이 이름이 환희예요. 환희. 어린 게스트 잘 아는데 나는 아저씨 게스트 잘 몰라요. 처음에는 저는 미국에서 윈터예요. 한국 이름이 겨울이에요. 예쁘죠? 아, 정말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한국 과자. 아, 맛있어. 콩나물, 칼국수. 김치, 한국 옷, 너무 예쁘죠? 한국 야채가 최고예요. 한국 사람, 한국 친구,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많아. 어떡해, 진짜 많아. 한국이 좋은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윈터. 자, 이제부터 그녀의 삶으로 살짝 들어가 볼까요? 국제 변호사를 꿈꾸며 법률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녀. 퇴근 후에도 열심입니다. 네, 퇴근하고 아직 일 너무 많아서 지금 일해야 돼요. 나 내일 모레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있으니까 지금 준비해야 돼. 뭐든지 꼼꼼한 윈터. 어느덧 한국 생활 10년째인 그녀가 먼 이곳까지 찾아와 꿈을 키우는 데는 나름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한국 친구 너무 많아서 그 한국 음식, 한국 가요, 한국 드라마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때 그래서 한국 왔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 98년대 벌써 10년 됐어요. 한국 와서 실제로 한국 음식 먹어 한국 가요, H.O.T, Fly to the Sky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 그 그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윈터의 한국 사랑 이야기는 집에서도 끊이질 않는데요. 10년의 시간을 거의 한국에서 지냈다고 하네요. 또 이거 다 한국 다 한국. 아, 딱 봐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야. 어린 시절부터 적극적이고 활발했던 윈터는 미국의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법률 대학원을 진학한 재원입니다. 뛰어난 외모와 패션 감각으로 유명 잡지의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그녀는 한국에서도 인기 많았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며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그녀가 요즘 매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다른 문화 차이에 대해 그녀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랍니다. 외국인이랑 한국인들이 오해 많아요. 문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이 책 읽으면 외국인 마음하고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 이제는 친분할 정도로 잘 알게 된 한국인데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자랑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딱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머니와 자식 같은 것을 일 수도 있겠죠. 글로 다 표현을 이 책을 쓰면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2년 전에 이렇게 그녀가 한국을 알아가게 된 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강도 경험했어요. 예. 그녀에게 일어난 3년 전 강도 폭행 사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녀는 그날의 고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넌 나의 돈 원하면 돈 줄게. 근데 그 남자가 말도 없고 나 계속해서 이거 하고 계속해서 헤딩하고 아, 난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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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그런 생각만 근데 그 남자가 strong 너무 strong 하니까 초킹했을 때 아, 나는 아, 아마 죽을 거야 아마 죽을 거야 괜찮아 아마 죽을 거야 근데 울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오케이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요 생각 바꿨어요 근데 내 다음 생각에는 아, 부모님이가 미국 지금 있어요 그래서 난 여기 죽으면 and then they're gonna find out I died 그래서 부모님 위해서 나는 또 그 파이팅도 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녀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욱 컸다는데 병원 갔을 때 어떤 병원 직원 아저씨가 내 한국 친구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나 친구가 러시안 몸 파는 여자이니까 나가야 돼. 여기 오면 안 돼. 다른 병원 찾아. 그 친구가 죽으면 돼. 몸 파는 여자니까. 너무 놀랐어 지금. 아직도 얘기 들으면 와, 중국 받았어요, 솔직히.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아린 윈터. 이런 날이면 그녀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 퍼신 친구 은주 씨입니다. 요즘 새로 가게를 열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친구 은주 씨. 그런 친구를 위해 윈터가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자, 꼼꼼하게 물건들을 배치하는 윈터의 손놀림이 연우 전문가 못지않습니다. 액세서리를 잘하는 사람이 패션의 선두주자라고 하잖아요. 워낙 이런 감각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 가게 꾸미는 것도 이렇게 색깔이나 그런 거 매치서부터 잘 하겠고 그러더라고요. 윈터가 그런 면에서 센스가 아주 좋아요. 고마워. 우리 친구 최고야. 사실 은주 씨는 윈터에게 둘도 없는 은인입니다. 사고 당시 혼자였던 그녀를 지켜줬기 때문이죠. 아니 근데 그때 고맙네요, 진짜. 신디아가 진짜 옆에 항상 옆에 있었어. 아침부터 밤까지. 그래서 외국에서 저는 나쁜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날 절대 안 가요. 그 그렇죠. 예, 예. 그 사람들 굳이 이렇게 막 다시 가서 좋아하고 그리고 또 연인 관계도 갖고 그럴 용기가 없을 거예요. 참 윈터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기가 모든 걸 포옹하고 그러고서 다시 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돌아와서 직장도 구해서 여기서 자리를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말까지 하는 거 보면은 참 포옹력도 넓고 힘들 때 손을 잡아줬던 친구. 오늘 윈터가 밝게 웃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곧 대학원 졸업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야 하는 윈터. 그녀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3년 전 오늘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 밤이 어떻게 올랐어요 몰라요 아직도. 오늘 오늘 7월 3년 전에 7월 31일 밤 11시 30분쯤. 근데 내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괜찮아. 매년 같은 날 이곳을 찾는 윈터. 그때를 생각하면 그저 잊고만 싶은 기억이지만 그래도 그녀는 그날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주말 오후 윈터의 집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윈터를 위해 한국 요리 강습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윈터 요리 시간 스타트. 콩나물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맞아 해장할 때. 예전에 우리 한국 그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는데 머리를 이렇게 해갖고 콩나물 팍팍 묻혔냐 막 이런 막.